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들 무대 위에서는 섹시하고 강렬한 여전사가지만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그냥 평범하고 동네 친근한 누나처럼 나르샤. 느껴진다. 나르샤씨 정답은요? 미료. 뭐야? 뭐가 미료씨예요? 아니요. 언제 그렇게 느껴지냐 합니다. 여보세요? 문제가. 저기 문제를 잘 들으셔야죠. 예. 재하씨! 민나실 때. 민나실 때? 아닙니다. 나르샤. 나르샤씨. 음식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아니고요. 어? 자. 미료. 미료씨. 무대 아래에서. 무대 아래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무대 위에서는 가수 같은데. 아, 무대 그냥 무대 빼고 다. 아, 무대 빼고 다. 무대 빼고 싹 다. 정답입니다. 아, 뭐야. 미료씨의 정답. 무대 위에 빼고 매번 다. 점수. 300점 드립니다. 아, 좋겠다. 근데 결국 예. 우리한테 지금 좋은 건 아니잖아. 예, 아니 365일 중 300일 정도는 그냥 평범한 누나.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 매니저네요? 예, 남자님 누구야? 매니저네? 니네 중에 누구야? 일로 와봐. 예. 여자 예. 매니저가 아닌 걸로. 예. 여러분, 미료 씨가 300점으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좋겠다. 자, 선물이 걸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아, 문제 더 많이 주죠. 세 개밖에 없어요. 두 번째.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들 이런 행동을 할 때 좀 많이 무섭다. 재야, 재야 씨. 밥 찾을 때. 밥 찾을 때. 밥 어딨어? 밥. 네. 밥, 밥. 네. 뭐 이렇게. 네. 아니면서. 뭐지? 자, 주관식입니다. 기회는 이게 제일 우리가 무서울 텐데. 엄청 무서울. 이게 때. 제일 우리가 무서울 텐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 지금 밖에서 아니야, 아니야. 매니저한테 물었다고? 예. 이런 행동. 아, 뭐지? 힌트 좀 주세요. 힌트요? 힌트 좀 네 명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고요. 네. 아, 이게 한 2시간 후에 정말 막 와. 미료! 미료 씨? 어? 화장실 가고 싶어 할 때? 대야! 화장실 가고 싶어 할 때? 네.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가시나 봐요? 네. 아닙니다. 최야 뭐. 아, 씨?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런다고요? 아니, 아니요. 2시간 후에 막 와! 재야! 재야씨! 술 마셨을 때? 술 마시기 시작하고 한 2시간 후면은, 으악! 많이 줘!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2시간마다 뭐 하지? 예, 2시간. 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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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시고 싶어 할 때? 커피!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어? 자, 여러분. 아, 너무 어렵다. 여러분, 네 분 총 합이 2시간이네요. 2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하지? 아, 각자 2시간이야? 우리가 2시간. 미려! 재야! 미려! 미료 씨가 빨랐습니다. 아, 아직 넘길게요. 샵 끝나고? 샵 끝나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샵이 있을 때. 샵이 있을 때. 아, 자, 미료 그럼. 미료. 샵에서 늦을까봐. 장담 아니고요. 샵에서 메이크업이 늦게 할 때 끝나 늦게 끝날 때. 늦게 끝날 때 아니고요. 자 거의 다 왔어요. 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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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샵으로 픽업할 때. 아닙니다. 픽업 아니고요. 샵 다 나왔어요. 샵 끝나고 나왔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야. 어? 재야 씨. 차 끝나고 나와서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이 변해 있어요. 메이크업이 진해지고 저희 정답을 외쳐주세요. 아, 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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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미료 씨랑 제가 미료! 제야! 미료! 미료! 제야! 미료! 제야! 정말 멤버인데 진짜 좀 창피해요. 약간. 저도 선물 주세요. 예.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들 이런 행동을 할 때 좀 많이 무섭다. 정답은 네. 풀 메이크업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세 보인다는 얘기죠. 포스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위의 모습이 포스가 느껴지는 것처럼 풀 메이크업을 했을 때 포스가 느껴진다. 내가 다 맞췄는데.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료 씨가 또 맞춥니까? 네. 두 번째 문제. 네 명 모두 메이크업 할 때 걸린 시간 2시간씩 총 네 명 8시간이니까 8점 드립니다. 와우. 총점 308점으로 현재 1위! 빠밤! 빠밤. 세 번째 문제만 좋겠다. 남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네. 그럼 이거 마지막에 네. 한번 점수 크게 걸고 한 방에 가죠? 네. 점수 크게 걸고 309점으로 막판 뒤집기로 네. 309점으로 309점 걸고? 네. 막판 뒤집기로 한번 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크게 걸고? 여기 몰아주기. 잠깐 미료 씨가 근데 두 문제 다 맞췄는데 근데 좀 필요 없어. 몰아주기. 뭐 다수들로 합시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아주기. 자, 세 분이 동의하신 관계로 동의합니다. 다수들로 저희가 마지막 309점 걸고 동의하셨어요, 미료 씨도. 네, 저는 동의하신 걸로 해서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들이 매니저에게 물었더니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 말이다라고 얘기하셨네요. 자! 재야 씨? 커피 사오 주세요. 주세요예요? 확실히? 커피 사와. 커피 사와. 다소곳하게 해요? 네. 확실하게 통까지 맞춰야 됩니다. 커피 좀 사다 줄래?
커피 좀 사다 줄래? 좀이 붙었어요? 아닙니다. 나르샤. 나르샤 씨.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무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이. 없어요. 어.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르샤. 나르샤 씨도. 얼음 많이. 얼음 많이. 아니에요. 미려 미려. 미려 씨. 커피 사다 줘. 커피 사다 줘. 아니고요. 아 뭐지? 재야. 재야 씨. 커피 사와. 커피 사와. 아닙니다. 가인. 아이스 아메리카 좀 아메리카노 좀 사다 줘. 좀 사다 줘. 응. 아니에요. 미려 미려.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다 줘. 아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얘기해야지. 아 여러분들이 그 계속 그걸 줄 알고 열심히 하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 우리가 지금 맞는 것처럼 그래. 잠깐 질문이 뭐였지? 까먹었어요. 매니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아 가장 많이. 여러분들 가인. 가인 씨. 배고파. 정답입니다. 정점 309점으로 오늘의 우주는 가인 씨입니다. 와 이거 너무 신난다 진짜. 가인 씨.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전까지 미려 씨랑 재하 씨가 열심히 맞추는 거 보고 어? 언니들 왜 저래요? 하더니 갑자기 맞추려고 어? 너무 신난다. 어, 이거 너무 신나네요. 언니, 언니도 너무 창피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다희 씨 괜찮아요? 네, 아, 언니, 너무 신나요.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 저희 멤버들과. 자, 네, 선물 네.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1등 하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희 씨에게는요, 바로바로 바로 오늘의 마지막 성공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끝곡 뭐 듣고 싶으세요? 가인의 피어나요! 이기적이다.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앨범 나왔는데. 내가, 아니. 제가 이겼잖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와, 예. 마지막 문제 장난입니다. 점으로 몰아서 예. 아, 장난이에요? 예, 그 피아노 안 들을 거예요? 아, 피아노 들어와. 피아노 안 들어와. 네. 피아노 안 들어와. 어떻게. 피아노 들어와. 돌킬 들어요, 돌킬. 돌킬 뭐야? 피아노 들어오냐. 어, 오, 웃겨. 예. 그, 저희 멤버들, 아. 그래요. 제가 뭐요? 그러면 한번 양보하겠습니다. 한번 양보해서? 예, 저희 앨범에 있는 재현 기회가 한 번인데 한번 양보하니까 아니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 예. 그 이번 앨범에 네. 재현이가 또 작곡한 곡이 한 곡 더 있어요. 예. 예. 제목이? 예, 저희가 다 좋아하는 곡이고 날아갈래. 아, 날아갈래라는 곡. 예. 어디를 날아가는 겁니까? 나르샤한테로요. 어머 웬일이야. 죄송해요. 갑자기 제 리더예요. 여러분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제 리더가 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우리 보아걸과 함께한 시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혼자 또 돌아오고요. 네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